우리 대주님도 마찬가지고 귀주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온기로 보자면 내가 어디 들어가서 일을 한다 치더라도 참 작년 재작년 세월까지는 그래도 겨우겨우 그냥 왔을 거야. 재미나게 왔을 거야. 근데 작년 세월부터 시작해갖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헤매는 수준이고 내가 생각을 한다 치더라도 그곳에 머물지를 못하시는 분이 우리 대주님이세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다른 걸 시작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곳에서 내가 뭔가를 뛰어넘지를 못해. 한 단계를 뛰어넘어야 내가 다른 거를 시작을 하고 내 다른 운을 받아들인단 말이야. 근데 우리 대주님만 가지고는 약해. 근데 우리 기주님이 그런 운이 꽉차 있어. 그래서 작년 세월에 운이 들어와서 다른 일이 들어왔을 테고 내가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해운년이었단 말이야. 작년에. 근데 그 기회를 한번 놓쳤다 소리가 나와. 왜? 두분다 신중하거든. 너무 신중하거든. 돌다리를 그냥 두드려도 포크레인 갖다 두드리고 가야 되시는 분들이 두 분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결정을 못 내렸단 얘기야. 대답들 하셔. 끄떡끄떡 하지 말고. 네. 그러셨단 말이야. 그래서 올해까지 왔는데, 올해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허수 세월만 보낸 것 같아. 작년 한 세월을. 올해 뭔가를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 시작은 벌써 시작을 하셨어야 돼. 운기는 들어오셨어, 두분 다. 그러고, 대주님은 옆에서 아내분이 하시는 일을 서포터를 해줄 수는 있어. 옆에서 도와줄 수는 있어. 근데 대주님이 직접 혼자 뛰어들지는 못해. 왜?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 대주님 혼자만은 좀 부족해. 운기 자체가. 근데 기주님은 꽉차 있어.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를 내더라도 기주님 이름으로 하는 게 낫고, 계약을 하더라도 기주님 이름으로 하는 게 낫고. 아셨죠? 지금은 저희가 돈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행식으로는 한건 아닌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저희 인생에서 네.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왜? 뭐가 걱정돼? 둘이 잘 맞나, 맞나? 잘할수 있는지 매일 풍파가 그러니까 어려움을 서로 겪으면서 다른 그러면 인생을 살다가 기준님 봅시다. 내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 기준님은 운이 차고 넘쳐. 대주님이 옆에서 서포터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 그러면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 그러면 그 이야기가 뭐야? 둘이 잘 맞는다는 얘기야. 그러고 지금 둘이 같이 살고 있잖아. 살면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살면서 싸우지는 않아. 누구든지 다 싸워. 하지만 그 싸움의 정도가 끝을 보고 가느냐, 아니면 여느 사람들처럼 일상생활에서 그냥 말다툼. 서로 지금 50년 세월을 각기 살아오다가 둘이 만나서 맞춰나가려면 안 보이는 부분도 보지 말아야 될 부분도 이제 보일 때야. 맞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좀 마음이 흐트러지고 삐뚤어질 수가 있고 대준님도 마찬가지야. 기준님도 마찬가지야. 그거는 서로 맞춰나가는 거야. 그러고 둘은 잘 맞아. 뭐 감사할 것까지는 없고 뭐 내가 붙여준 것도 아니고. 직장이 저 이렇게 좀 다른 데서 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지금 다니는 곳이랑 다른 데 가는 곳이랑 좀 궁금했어요. 가시는 게 나아. 아, 다른 게? 예. 그쪽에서 조건도 더 낮게 들어왔을 거야, 지금. 비슷해요. 똑같지는 않아. 그쪽이 조건도 낮고 훨씬 노후 생활도 그쪽이 더 편할 거야. 예. 우리 대주님은 이동의 수는 들어왔어. 그래서 옮기란 얘기야. 그리고 그렇게 제의가 들어오고 내가 또 거기서 또 사람을 또 넓혀나가고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지금 나이에 어디 자리를 이동하고 옮긴다는 것 자체가 사실 힘들어. 마지막이잖아요, 사회생활. 맞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옮기는 것 자체가 힘들긴 하지만 옮기세요. 누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던데. 선생님한테 가면 너무 딱 부러지게 얘기한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를 한다 소리를 하더라고. 근데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두루뭉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아니 근데 이렇게 확실한 게 더 좋아요. 네. 중간보다. 근데 저희가 직장을 이 친구를 옮기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옮기면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장사를 코인 노래방이나 아니면 조그맣게 커피숍으로 해서 그걸 진행하려고 해요. 네. 그게 이제 무리를 좀 둬야 돼요. 네. 아이, 누구든지 다 무리야. 지금 예. 시절이 어느 때인데 다 무리지. 지금 경제도 별로 좋지도 않고. 그래서. 근데 노래방보다는 커피숍이 낫고 그쪽으로 가시는 게 나아. 아셨지? 근데 제가 직장 생활을 유지하면서 하고 있어서 두려워. 네. 겁나잖아요. 장사만 해도. 아, 그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관리가 좀 수월한 게 거기가 학군이 많은 곳이라서 동진 노래방이라 아이들 사진 찍는 거 요즘에 그 사진 찍는 거 그거 그런 거 아이들이 좋아해서 아이들 대상으로 그런 거는 재미없으실 거예요. 재미없어요. 네. 재미없으실 거예요. 그 두 분을 보자 하면 네. 코인 노래방은 성인들보다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가잖아. 네. 청소년들이. 그죠? 그리고 그 사진 찍는 그런 자판기 같은 경우에도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 많이 가잖아. 근데 두 분들은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이 맞아. 그러기 때문에 커피숍을 하시라니. 아이들을 상대하는 일만 했었는데 거기 옮기는 장소가 네. 이제 애들이 많아요. 네. 청소년 아이들, 학생들이 네. 많아요. 초중고가 많은 지역.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어찌됐든 성인을 대상으로. 네네. 그쪽에 맞으세요. 저도 직장이 네. 만약 이 사람이 지금 들어오는데 제한 관계에서 옮겨야 한다면 저도 사실은 지금 직장에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여기 7개월 정도 됐는데 일 자체는 제가 잘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람들 때문에 되게 힘든 거 하더라고요. 이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 사실상을 써야 되나 고민하고 있거든요. 우리 기준님은요. 어디를 가셔도 힘들어. 어디를 가도 부서를 막을 수는 없어. 그건 기준님이 더 잘 아시잖아. 네. 지금 이 직장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예전부터 이렇게 해왔단 말이야.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제가 들어오자마자 나이를 보고 되게 어려워 보이시네 그랬잖아. 네. 그죠? 네. 왜 그러고 있어? 어려 보이긴 하는 얘기 많이 들었지만 그런 거고 아 철이 없다고요? 아니 철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야. 지금 아니 아니 그런 거하고 상관없고 팔자가 그리고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바뀌는 게 너무 많아.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구설을 안 탈 수가 없어. 그건 팔자야. 기준님 팔자야. 제가 직장을 이동하는 거는 상관없나요? 네. 근데 옮겨도 똑같이 힘들다. 네네 맞아요. 기준님은 옮기신다 하더라도 기준님은 지금 장사를 시작을 하면서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장사를 또 이중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 네. 근데 직장은 재미없을 거야. 네. 기준님 팔자는 할 수는 있나요? 할 수는 있어도 재미가 없을 거라고. 한쪽으로 몰릴 거야. 장사 쪽으로. 장사만 해도 되나요? 네, 네. 장사만 해도, 네네네. 해도 되나요? 장사를 해야 되시는 분이야. 아, 그런가요? 네, 딴 사람한테 일하기가 힘들어. 지금 나이가 50인데 좀 얘기하면 좀 빨라빨라 알아들어. 내가 좋은 얘기만 해줄 수는 없어. 네. 딴 사람 밑에서 일하기가 너무 힘드신 분이야. 일을 못해서 힘든 게 아니고 그런 구설, 어떠한 사람들의 시비 그런 것 때문에 다른 데서 일하기가 힘든다는 얘기. 내가 우두머리가 돼서 사람을 끌고 나가야 되시는 분이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하다 보면 힘들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장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또 다른 거 궁금한 거. 저희는 첸정 엄마가 그러니까 제가 이동하는 곳은 항상 엄마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네네. 있어요. 네네. 엄마한테 들어가지 못해요. 네네. 저희가 왜냐면 엄마가 인정하지 않으세요. 네네. 아직. 네네.
그냥 너 혼자 살아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거 인정하지 않으시는데 엄마는 좀 약해지세요 많이.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까운 데서 엄마를 보다가 기회가 되면 엄마를 모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모실 수 있는 조건이 저희 형제들 중에서는 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기준님 마음만 그래 봐. 마음만 그래요? 엄마가 그런데? 네. 모시진 못해요. 모시진 못해요? 불쌍한데. 불쌍해도 어쩔 수 없죠. 근처에 어쩔 수 가서 없고. 지내는 건 네, 근처에 가서 지내는 건 괜찮은데 엄마하고 같이 있으면 부딪히는 일이 너무 많아.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그냥 주변에서 그냥 돌보고 보시는 게 훨씬 그게 내가 내 부모를 모신다고 해서 한 집에서 모신다고만 해서 그게 모시는 건 아니거든. 한 집에 같이 있으면서 방치하시는 분들이 커다해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 고민인 게 이제 저는 시댁은 거의 없다시피 네. 하니까 이분은 혼자이거든요. 네. 부모님이 안 계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엄마만 지금 남아 계신데 엄마는 제 또 남동생이 혼자 있으면서 옆에 같이 살진 않는데 옆에 있으면서 새끼를 거의 엄마한테 와서 먹고 직장생활 잘 못하고 뭐 그런 게 계속 평생 이어질 것 같은 분위기예요. 네. 이거는 계속 이렇게 엄마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연세가 지금 많이 들었는데 연세가 있으시다 하더라도 그냥 제가 대놓고 얘기할게요. 네. 엄마도 그렇고 우리 기준님도 그렇고 직성 자체가 우리네 팔자야. 그러다 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어. 그러고 그 남동생 또한 마찬가지야. 그 집안은 내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그 집안은 우리네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되는 집안이야. 지금 있어야 되는 집안이야. 그러다 보니까 집 자체가 틀어질 수밖에 없어.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야. 그럴 수밖에 없어. 그리고 동생은 어디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어. 내가 그분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디 가서 그냥 그늘에 가서 먹고 마시고 쉬고 이게 최고야. 힘든 일을 할 생각을 안 해. 네. 그러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있다 하더라도 엄마 품에 있고 싶고 그 품에서 떠나고 싶지를 않아. 왜? 그늘이라 생각하니까. 한때는 한참 엄마를 공격했어요. 네. 지금 술은 안 마시는 편인데 이제는 엄마를 너무 힘들게 새끼로 와서 밥을 다 네. 먹고 가더라고요. 밥 먹고 가고 밥 먹고 가고. 자기 딴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욕심만 많아. 하지를 못하면서. 하루 저녁에도 우리나라를 샀다 팔았다 하시는 분이 본인 동생분이에요. 생각만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생각만 그래요, 생각만. 뭘 제대로 하지를 못해. 그러고 뭘 하게 되면 너무 커. 자기 성에 안차, 뭐라고 해야 돼? 자기 분수에 넘치게끔 행동을 하고 넘치게끔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힘들어. 하고 뭘 하게 되면 끝이 없어, 끝이. 그럼 저희 엄마는 지금도 일을 안 놓으세요. 네. 일을 놓으실 수가 없어. 못 놓으세요. 불안증이. 불안증이 아니고 엄마는 그렇게 사셔야 되는 분이야. 그럼 엄마는 언제까지, 허리 굽으시고 정말 힘드신데. 엄마는 내가 눈 감을 때까지 일하실 분이 엄마야. 왜? 왜냐하면 엄마는 그 직성 판란을 전부 다 겪고 살아오신 분이 엄마고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내 새끼를 위해서 그렇게 사시는 분이야. 그러고 엄마는 기준님이 보기에 엄마가 내 남동생이 와서 밥을 삼시세끼를 다 먹고 그냥 다 어질러 놓고 가면 엄마는 다 치우고 가는 게 불쌍해서 엄마가 불쌍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엄마는 그게 편하고 그게 좋으신 분이야. 거꾸로 내 눈에서 안 보이면 그게 불안하신 게 엄마야. 그런 것 같아요. 네. 내가 죽으면 쌈짓돈이라도 남겨놓고 갈래. 내 자식을 위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깝지. 그래서 내가 연세가 그만큼 있고 기준님이 50인데 남동생 같으면 40 후반은 됐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40 후반이잖아. 그러면 엄마를 보필해도 보필해야 될 나이란 말이야. 근데 보필을 무사하고 얹혀 산단 말이야. 그럼 엄마 보기에는 어떻겠어? 부모는
자식이 60을 먹든 70을 먹든 부모 눈에는 내 새끼는 애로 보이는 게 부모예요. 꼭 들어와서 살라고는 안 하세요. 아이. 들어와서 사는 걸 엄마가 거부하시죠. 엄마 되게 깨끗하시죠. 깔끔하시죠. 네. 그죠. 네. 근데 부셔 듣는 게 싫어서 동네니까 이상한 소리 들을까. 그러니까. 남동생을 들어와서 살게. 아이, 그러니까. 그런 게 싫다고. 내가 거더배가 살릴지언정 밖에 나가 있으면 내가 이불이라도 갖다 덮어줄 테니까, 어? 그러신 게 엄마야. 엄마하고 동생 그 관계, 우리 기준님하고 동생 관계, 엄마 관계, 이 관계는 어쩔 수 없어. 그냥 서로 그냥 쳐다만 보는 관계야. 네. 가족이고 가정이라면 좀 화합이 되고 같이 엉켜서 같이 굴러가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 계속 밀어만 내는 그런 관계. 서로 안타까운 거야, 서로. 저희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좋아지려면 점집에 오면 뭘 해야 되겠어요? 구시요? 그리죠. 구시하면 어? 풀어진다. 저희 애가 그런 거 푸는 사람들 아니에요? 만약 저의 인생만 보면 아까 사업원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희가 살면서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연하고 두렵고 이런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무슨 마음으로 어떤 기도를 하면서 누굴 바라보고 살아야 되나, 사람만 바라보고 살 수는 두렵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름을 뭐해야 되나, 이 사람을 만나면서 이제 사람을 다니면 거기 절 있고 이러면 이런 네. 기도를 해보거든요. 절을 다녀본 적은 네. 없는데 네. 어렸을 때는 기독교 네. 교회 다녔었고요. 네. 그런 걸 해보는데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한테 좋은 건지 네. 맞는 건지 네. 맞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준님이 직성이 원체 강하셔갖고 대준님이 솔직히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대준님이 좀 많이 힘들 거예요. 맞추기가. 왜? 우리 기준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그때그때 상황상 바뀌는 게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그때그때 바뀌는 게 상당히 많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옆에서 다 받아주려면 누가 받아줘야 되겠어? 옆에 있는 사람이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어느 때 보면 대준님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짜증이 나고 화가 차갖고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야, 집에. 그러면 집에 들어오면 좀 편해야 되는데 기준님이 그때그때 바뀌다 보면 어느 때는 화가 치밀어 올 때도 있단 말이야. 왜 그러지? 그때 한번 싸워야 되겠어. 네. 도라인가? 회사가 힘들어서 오자마자 밥 먹고 잤거든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야. 네. 아, 그러니까 그거는 대준님도 잘 알고 계세요. 그거는 기준님이 그러는 게 아니야. 직성이 있어서 그렇지. 아셨지? 그거는 내가 어떤 병이 있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본인의 팔자가 그래. 그래서 그런 거야. 아셨지? 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그건. 그러니까 대준님은 그걸 아시고 네. 그게 길지도 않아. 10분이 20분이면 또 바뀌어.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시간만 살짝 넘어가면 돼. 기준님 그런 거 본인이 그렇다는 거 느끼세요? 예민한 거 처음 느껴져. 예민한 거는 뭐? 예민한 거 기준이 그리고 저기 불면증도 한동안 되게 심하게 왔었고요. 네. 지금은 그나마 그냥 신경안정제 하나 정도 먹으면서 제가 기준님한테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 일을 하시면서 나중에 장사도 다 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기준님은 집에 있으면 우울증 와. 그래서 밖에 나가서 부서를 타더라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라고 사람들 속에서 같이 엉클어지라고 그래서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 일 못하니까 그만두시고 장사 그거 준비하세요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러면 그 공백 시간 있잖아. 한 달이 될지 두 달일지 모르잖아. 그 한두 달 사이에 우리 기준님은 우울증 오실 뿐이라 그래서 밖에 나서 일하라고. 아셨어요? 네. 장사는 아까 커피 같은 거 괜찮다고 하셨는데 네. 그런 종류의 장사가 막 요식업 이런 게 많나요? 네네. 음식기로. 네. 제 돈이 없는데.
재주 없어도 그게 맞아요. 네. 배우셔. 네. 가고 기준님은 공부 좀 하시지 그랬어. 공부해서 좀 사람들을 가르치고 애들 가르치고 하는 게 기준님 참 재밌을 텐데. 그러고 어떻게 보면 공부방 했었어요. 그런 게 재밌. 애들 학습 관리도 했었고 공부방도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런 게 재밌잖아. 재밌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건 적고 이거 지금 이것도 지금 사람들 관리해 주는 일인데 케어 서비스니까 사람들 관리해 주는 건데 보람과 돈을 나누는 느껴야 내가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내 잘못한 인생에 대한 반성 같기도 하고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건 안 하죠. 그런 생각 안 해도 돼요? 왜 자꾸 자기를 쪼만하게 만들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와서 하세요. 그런 게 아직은 좀 남아있더라고. 내가 잘못한 것을. 괜찮아. 괜찮으니까 그냥 다 펼쳐 그냥 사세요. 하고 싶은 대로. 울지는 말고. 왜 울어? 아, 우리 집에만 이렇게 우시는 분들이 많아. 아, 나 진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세요. 아셨지? 그러고 힘든 게 있으면 옆에 대준님 계시잖아. 네. 대준님한테 다 이야기를 하세요. 예. 네. 다 이야기를 하고 대준님이 참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준님이 좀 많이 힘드시긴 할 거야. 하지만 다 받아줄 수 있는 분이거든. 그러고 기준님이 이야기를 하면 대준님 있잖아요. 네. 뭔가를 처리해 주려고 하지 마. 아, 네. 예? 그냥 들어만 줘도 돼. 아, 네, 알겠습니다. 아셨지? 네. 대준님 같은 경우에는 기준님이 뭘 이야기하면 대준님은 야 이걸 어떻게 처리해 줘야 되지? 신경을 또 거기다 엄청 쓰시는 분이거든. 근데 그렇게 안 하셔도 돼. 네. 아셨지? 네. 그냥 들어만 줘도 그래도 다 풀리고 하니까 네. 그렇게들 하셔. 아셨지? 두 분 참 잘 만났네. 네? 아 어렸을 때 다 친구. 네. 잘 만나줬어. 둘러서 이렇게 만난 연이 되니까. 네? 다행이라고? 네. 그럼, 다 두려웠거든요. 네. 좀 일찍이나 좀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서로 아픔은 없었을 텐데. 근데 어려서는 우리 기준님이 대준님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맞습니다. 아유 그만 울어. 뭘 울어 울기는. 아니야. 미안하지? 미안하고 제 걱정했던 부분은 네.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사는 것도 힘드니까 지금에 집중하자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에 집중하고 내가 살다 보면 내가 전에 있었던 일을 곱씹어서 내가 그걸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하시면 돼. 지금 돈 버셔. 아셨지? 장사해야겠네요. 아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들이고 얼마든지 하셔야 되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하셔. 그 대신에 우리 기준님은 직성 좀 풀고 살아.